한진리 도매경문 한국 오훈 신시 오사 조선 오행육정 배달 조선부여 구서구덕 대진 육덕 한국 오훈 서기 전 71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 3301년간 존속한 한국 시대의 가정윤리 및 사회윤리로서의 오훈이 있었다. 1. 성심부리 정성과 신의로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 2. 경금불태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3. 효순부리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기지 않아야 한다. 4. 여미부름 청렴하고 정의로워 음란하지 않아야 한다. 5. 겸하불투 겸손하고 화합하여 싸우지 않아야 한다. 신시오사 서기 전 38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2333년까지 1565년간 존속한 배달나라 시대의 입법, 행정, 사법의 3사 아래의 행정 담당으로서 오사가 있었다. 오사는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나라 일을 보는 다섯 가지이다. 1. 우가주고가 우가는 곡식을 주관한다. 우가는 한국 배달 조선 부여 시대에 농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농사와 관련된 소를 상징으로 내세운 용어이다. 실제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쓰이기도 한다. 2. 마가주명 마가는 목숨을 주관한다. 마가는 한국 배달 조선 부여 시대에 목숨과 관련된 명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명령 전달과 관련된 말을 상징으로 나타낸 용어이다. 실제 말은 명령을 전달하는 데 이동 역할을 한다. 3. 구가주형 구가는 형벌을 주관한다. 구가는 한국 배달 조선 부여 시대에 형벌을 담당한 행정기관이다. 집 지키는 개도 있고 사냥을 하는 개도 있어 치안 경찰 업무와 법 집행에 상징성을 둔 용어이다. 실제 사냥개는 산짐승 들짐승을 잡아온다. 4. 저가주병 저가는 질병을 주관한다. 저가는 더러운 곳에서 사는 돼지를 상징으로 한 행정기관으로 질병과 관련된 보건 담당인 것이다. 5. 양가주선악 양가는 선악을 주관한다. 양가는 착한 짐승인 양을 상징으로 한 교육과 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외뿌량 즉 소위 해치는 양가 소속으로서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관에 해당한다. 즉 외뿔로 범인을 지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해치를 가리키는 상형문자에서 법이라는 글자에서 현재 쓰는 법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후대에는 불을 제압하는 물을 상징하는 해태와 혼동하기도 한다. 단군 조선시대에 외뿔 짐승인 일각수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단군 조선 오행육정 서기 전 2333년 무진년부터 서기 전 238년 개인년까지 2096년간 존속한 단군 조선 시대의 오행육정이 행해졌다. 오행육정은 한국 배달 조선의 오사에 국방 및 전쟁을 담당하는 주병을 더한 것인데 다섯 행정기관 중 한 기관이 중첩으로 업무를 담당한 것이 된다. 1. 저가주병 2. 구가주형 3. 양가주선악 4. 우가주곡 5. 마가주명주병 단군 조선시대의 마가는 기존 업무인 주명에다 백성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전쟁, 국방을 담당하는 주병을 겸하게 하여 오행육정이라 하였다. 물론 전쟁이 있었던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주명 담당인 마가가 주병을 겸하였던 것을 단군 조선 시대에 명시적으로 내세운 것이 될 것이다. 단군 조선을 이은 북부여를 비롯한 동부여 등 부여 시대에도 이러한 오가가 행정을 맡았다. 오가가 하는 민속놀이로 윷놀이가 있는데 도, 개, 글, 윷, 모가, 곧,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를 가리키는 것이며 점수는 1, 2, 3, 4, 5로서 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른다. 즉 5방으로 나누면 저가는 중앙, 구가는 서방, 양가는 북방, 우가는 동방, 마가는 남방에 배치되는데 이는 곧 토금수목화의 순서로 오행상생의 순서가 된다. 이러한 놀이는 서기 전 2700년경 배달나라 후기에 청고시대의 자부선이니 한역의 원리로 만들어진 28수의 6판 달력을 가지고 놀이하는 방법을 창안했다고 전한다. 6판 달력은 그 도는 모습이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모습으로 천부경의 천지인 삼태극 운삼사 성환 오칠계 원리를 담고 있는 진리역이다. 배달 조선 부여의 구서구덕. 배달나라 시대에 삼륜구덕의 구덕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의 구서라 하였다. 구서에는 아홉 가지 맹서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제적인 용어로 정리해본다. 1. 효우가 집에서는 효도하라. 2. 우 형제 형제끼리 우애하라. 3. 신우사우 스승과 벗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4. 충우국 나라에는 충성하라. 5. 손우군 무리에게는 겸손하라. 6. 명지우정사 정치일에는 밝게 알아야 한다. 7. 용우전진 전쟁 진영에서는 용감해야 한다. 8. 여무신행 몸 행동에는 청렴해야 한다. 9. 의우직업 맡은 일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대진 육덕. 대진국에는 충, 인, 의지, 예, 신이라는 여섯 가지 덕목이 있었다. 대진국은 당나라가 해동성국 발해라고 부른 나라이다. 충, 인, 의지, 예, 신이라는 육덕은 특히 유교의 덕목이기 이전에 이미 배달조선 시대에 행해지고 있었던 덕목이다. 한국시대의 신의를 포함한 가정윤리 및 사회윤리의 다섯 가지 가르침, 오훈이 있었고 배달 조선 부여의 신, 충, 손, 명지, 의를 포함한 구서, 구덕이라는 맹서의 덕목이 있었고 단군 조선 삼한시대의 충, 신, 인을 포함한 삼한오계 즉 고구려의 전해진 다물오계와 신라의 전해진 화랑오계의 가르침이 이미 있었다. 대진국 발해는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중앙정부인 육부의 명칭으로 삼기까지 하였다. 이상으로 간략히 줄이고 천부 도맥, 한진리 도맥을 이은 배달, 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경문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